자, 1호 이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계정 잔액의 표시가 잘못된 것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잔액이죠?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고, 그 다음에 부채하고 자본의 잔액은 대변에 남고, 부채하고 자본의 잔액은 대변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의 잔액은 차변에 남고, 수익의 잔액은 대변에 남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물론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혹시 몰랐다 그러면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럼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가수금도 부채이고, 미수금은 자산이고, 예수금 부채입니다. 부채의 잔액은 대변이므로 대변 맞고요. 미수금이 틀렸네요. 이 잔액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남아야 돼요. 정답 3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짝지어진 것은?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려면 그 거래가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야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자, 4번. 상품을 매출하고 당사에서 매출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매출 시의 운임은 판관비이므로 운반비로 처리하죠. 운반비 현금. 4번. 상품을 매입하고 당사에서 매입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매입 시의 운임은 매입하는 자산으로 처리하므로 이거 상품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재산세, 세금과 공과죠. 세금과 공과금. 그 다음 4번,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토지, 현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비용이고요. 얘도 비용이니까 나고 라만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나라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요. 여기까지 빼면 매출총익이라고 그러죠. 매출총익. 그 다음에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입니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죠. 그리고 매출원가의 공식도 외우고요. 그럼 영업이익 밑에는 이제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고요.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법인세,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이고, 그다음에 법인세하고 소득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영업이익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게 이만큼이거든요. 1번 상품 매출원가 포함되고요. 2번 급여 판관비니까 포함되고, 3번 접대비 판관비니까 포함되고, 4번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므로 영업이익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에서 대변의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대변의 외상매입금은 상품을 사오고 외상했을 때, 그럴 때 외상매입금 대변에 쓰는 거죠. 예. 1번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한 경우. 자, 업무용 컴퓨터는 업무용 쓴다고 했으니까 판명이 아니므로 비품. 상품이 아닌 거 사오고 외상하니까 미지급금이죠. 2번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명 토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건물 등을 판매하는 거니까 판명 토지 매입했으면 상품이거든요. 대금을 올말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외상매입금.
정답이 2번이네요. 3번. 영업부 복사기를 구입하고 퇴금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복사기. 영업부에서 쓸 거니까 비품이고, 따라서 이건 미지급금이 되고요. 상품이 아니므로. 4번. 상품을 매입하고 퇴금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한 경우. 이거 상품이고, 지급어음 이렇게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단기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외상매출금액 퇴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전기말 외상매출금액 퇴손충당금은 3만원이다. 퇴손충당금은 결산시에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말에 외상매출금액 퇴손충당금 설정한 게 3만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예, 단기에 퇴손이 발생되면 갖다 써야 돼요. 단기 중 외상매출금 2만원을 회수불능으로 퇴손 처리해야 한다. 이럴 때 갖다 쓰게 되니까 2만원 갖다 쓰게 나오면 이제 만원만 남게 됩니다. 단기 말 외상매출금 잔액 500만원에 대하여 1%의 퇴손을 설정하다. 결산시에 퇴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공식이 채권 잔액 곱하기 퇴손 추정률 1%라고 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채권의 퇴손충당금 잔액을 빼서 설정을 하죠. 그러면 500만원 곱하기 1% 빼기 만원 이렇게 되고, 500만원 곱하기 1% 하면 5만원이잖아요. 5만원에서 만원 빼니까 얼마요? 4만원. 자, 4만원을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보충하는 겁니다. 회계처리가 차변의 대손상각비 4만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4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과 같은 거래의 결합 관계와 거래의 종류로 이루어진 거래는 결합 관계가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런 거래, 교환 거래죠? 교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입니다. 똑같은 거 찾아라 이거요. 1번, 비품 100만원 아치를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다. 비품,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정답 1번인데요. 예. 2번, 국민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단기 차입하다. 현금 받았다 해보면 현금,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부채고 부채의 증가가 대변이므로 예, 답이 될 수 없고. 3번, 현금 500만원을 출자하여 상품 매매업을 시작하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이니까 대변이 지금 자본금이잖아요. 자본의 증가임으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 상품 20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구입하다. 차변의 상품 자산의 증가,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임으로 부채 증가니까 대변이 답이 될 수 없죠. 7번 보겠습니다.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 중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형태가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자, 이거 유형자산이라고 그래요. 유형자산을 찾아라 이거죠. 갑은 상품 운반용 지게차. 이거 유형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용 휴대폰. 판매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상품이잖아요. 재고자산. 그 다음에 투자 목적용 건물. 투자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투자자산.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 이거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을 한번 써볼까요? 계정 과목이 토지, 건물, 구축물 이렇게 한번 써보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기계장치, 그 다음에 비품,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자, 이런 거라는 거 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번하고 라번 가라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상매출금 계정에 차변과 대변에 기록되는 내용을 표시한 것이다. 틀리게 표시하고 있는 항목은? 자, 먼저 외상매출금은 자산입니다. 저 외상으로 팔면 외상으로 파면 외상 매출금이 생기는 것이므로 자산에 차변에 써야 돼요.
자, 2월 돼서 넘어온 거 차변에 써야 되죠? 자산이니까. 자산이 증가 차변이잖아요. 자, 외상으로 매출한 거 차변.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 이거 대변이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변으로. 예. 이쪽으로 가야 돼요. 회수는 대변입니다. 이쪽으로. 예. 오른쪽이 대변이죠. 그 다음에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의 하자로 반품, 매물이 우리가 해주게 되면,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외상 매출금에서 차감해야 되므로 대변입니다. 자산의 감소. 예. 할인도 마찬가지죠.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 있는데 대손이 발생되면 이거 못 받으니까 빼야 되니까 대변입니다. 이거 회수액이 틀렸어요. 예. 정답 2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수익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수익은 영업 수익과 또 뭐가 있어요? 예. 영업의 수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영업 수익은 매출액이 있죠. 예, 상품 매출. 이거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영업의 수익. 나머지. 1번. 택시회사의 택시요금 수입액. 이거 매출액 맞죠? 예. 영업 수익. 가구점의 학생용 책상 판매액. 아, 매출액. 영업 수익. 왕구점의 곰돌이 인형 판매액. 매출액. 영업 수익. 전자제품 판매 상사의 건물 일부 임대 수입액. 전자제품 판매 상사는 전자제품 팔면 이게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영업 수익인데. 지금 전자제품 판 게 아니라 자기네 건물을 일부러 임대하고 임대료 받은 거죠.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이죠.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산은 현금화 하는데 빠른 계정 과목을 먼저 기재한다. 맞는데요, 예. 이거, 유동성 배열법입니다.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를 먼저 배열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거죠. 그래서, 유동 자산을 비유동 자산보다 먼저 배열하고, 유동 부채를 비유동 부채보다 먼저 배열하는 거예요. 현금화하는데 빠른 거 이걸 유동성이 크다고 그럽니다. 2번 장기차입금을 1번 맞는 말이에요. 예, 단기차입금보다 먼저 표시한다. 장기차입금은 비유동 부채고 단기차입금은 유동 부채거든요. 이거 바뀌었네요. 예. 이것도 유동성 배열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예. 3번 중요하지 않는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4번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을 기재한 원칙으로 한다. 맞아요. 예, 총액 표시 원칙입니다. 다음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 처리에 대한 거래 추정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이거 회계 처리입니다. 예. 예, 잘못했네요. 자, 4번 비품 미지급금 업무용 복사기의 외상 구입 맞네요. 예. 그 다음에 4번 현금 선수금 이거 계약금 받은 거거든요. 상품 매입 시 계약금 현금 지급 매출액 이거는 계약금을 준 거니까 이거 틀렸는데요. 예. 모두 옳은 거 골라라 그러니까 4번 옳음 4번 틀림 이거는 선급금, 현금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이 추정대로 맞으려면 또는 추정 이렇게 써줘야 돼요. 상품 매출 시에 미리 받은 계약금 이렇게 돼야 돼요. 4번 수도광열비 보통예금 수도광열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거잖아. 예, 맞아. 가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용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단가가 적게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엔진오일 교체하면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차량 운반구로 처리했네요.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 처리했어요. 따라서 비용 처리를 안 했으므로 비용은 어떻게 돼요? 적게 잡힙니다. 적게 잡힘. 과소. 자산 처리했으니까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잡히겠죠. 과대. 비용이 적게 잡히면 순익
이익 있죠? 단기 순익, 뭐 영업이익 같은 그런 이익이 많이 잡히게 돼요. 과대. 이익이 많이 잡히면 자본도 많이 잡힙니다. 자본의 과대 이렇게 되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의 과대 맞고요. 1번이네요. 정답. 자산의 과대인데 과소 틀렸고, 비용의 과소인데 과대 틀렸고, 당기순익 이익의 과대인데 과소 틀렸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런 타입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13번. 다음 중 회계처리 과정에서 차변의 현금 계정이 기입되는 거래는? 1번. 상품을 매입하고 자기압수표로 지급하다. 이거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기압수표는 주고받을 때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2번. 상품 매입 대금을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지급범 이렇게 돼요. 예. 3번. 상품 매출 대금으로 타인 발행 당좌수표를 받다. 다른 회사의 당좌수표 받으면 이거 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나오는 거 골라라고 했는데 3번이네. 4번. 상품 외상 대금으로 약소금을 받다. 이거 받으러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제 14번, 15번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개 남았습니다. 다음 중 기말 결산 후에도 차기로 유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결산 후 차기로 유효되는 거는 자산, 부채, 예, 자본만 차기로 유효됩니다. 수익 비용은 결산 시에 소멸돼요. 따라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골라라 이런 거예요. 정답 3번입니다. 자, 1번과 2번은 비용이고, 예, 4번은 이제 수익이죠.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오른 것은 기초자본,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 당기순 손실. 자, 이거 공식, 이거 외운 거 생각나세요? 기초자본의 공식이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는 겁니다. 여기에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죠. 총 수익 더하고 총 비용 빼고. 비용이 더 크면 이제 순손실이 발생돼요. 이 순손실이 발생됐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혹시 출자금 있으면 더하고 인출금 있으면 빼죠? 그러면 이제 기말 자본이 되고,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에서 뭐 빼는 거예요? 예, 기말 부채입니다. 자본의 공식이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것이므로. 자, 그러면 이거 800만 원이라고 됐어요. 80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게 순손실 난게 마이너스 100만 원. 그러면 기말 자본은 일단 700만 원이 돼야 돼요. 이게 700.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돼야 되므로, 자, 여기 기말 자산에서 예, 900만 원 빼면 700이 되게 하려면 1600이 돼야 되죠. 이쪽 넘어가고, 예, 900 더하기 700에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